자, 오늘부터 우리 강아지 유치원에 새로 들어온 시바견 친구예요. 모두 새 친구 반갑게 맞아주고 친하게 지내요. 알았죠? 아이고, 우리 애기들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다. 그럼 새 친구랑 잠깐 인사하고 있어요. 야, 이 개새끼야, 엎드려. 네? 엎드리라고, 이 씨바 새끼야. 저 이미 엎드려 있는데요. 그럼 이런 나, 이 새끼야! 후배가 선배한테 말 대꾸하게 돼 있냐? 하, 나 이 새끼 서열 정리 확실하게 해야겠네. 이 씨바 새끼가 치와와를 아주 그냥 개X로 보는구만. 이 새끼는 몸을 왜 이렇게 떠는 거지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강아지 유치원 4대 천왕 중 서열 4위를 맡고 있는 지옥에서 온 악마견 케르베로스라고 한다. 뭔 소리야 형. 형 이름 주인식이잖아. 야, 이 개새끼야, 안 닥쳐! 그건 주인 새끼가 멋대로 지은 거고 케르베로스가 내 진짜 이름이야. 아이, 존나 열받게 하네 진짜. 야, 개꺼만 같이 줘봐라. 후, 아무튼 네가 이 유치원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정한 규칙에 철저히 따라야 돼. 알았냐? 규칙이 뭔데요? 첫째, 4대 천왕한테 간식 매일 상납하기. 둘째, 선생님 말씀 잘 듣기. 셋째, 짝짓기 하지 않기. 짝짓기는 왜 안 돼요? 준식이 형은 중성화 수술을 당해서 짝짓기를 못하거든. 그래서 다른 개가 짝짓기 하는 거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대. 야! 안 닥쳐! 아, 한마디로 고자새끼라 이 말이죠? 아이, 개새끼... 와! 신입이 4대 천왕 서열 4위를 쓰러뜨렸다! 이 새끼 완전 슈퍼루키였잖아! 와, 진짜 멋있다! 어떻게 쓰러뜨린 거야 이거? 어이, 네가 준식이를 쓰러뜨렸다는 초신성인가? 4대 천왕 중 서열 2위! 마장동 미친개! 해피! 나 저 새끼 동네 미용실에서 본 거 같은데. 준식이를 쓰러뜨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. 그놈은 우리 중 최약체거든. 제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혼자 혈압 올라서 쓰러진 건데. 확실히 조신성이라 불릴 만한 사나이구만. 겸손함까지 겸비하다니. 아니, 겸손이 아니라. 저! 아이, 개새끼가 진짜. 하지만 이제부턴 쉽지 않을 거다. 4대 천왕 중 서열 2위인 내가 나섰으니까. 근데 왜 서열 4위 다음 바로 2위가 나서요? 아, 서열 3위는 포메라니 아닌데 오늘 털 자르러 애견 미용실 가서 결석했어. 곰돌이 컷 하고 온대. 와, 곰돌이 컷이라니 완전 씹인싸네. 아무튼 난 마장동 미친개 해피에게 물리고 살아남은 놈은 없었다. 얌전히 내 이빨에 물려 죽어라. 해피까지 쓰러뜨리다니! 어이 어이, 내 녀석!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셈이냐고, 어이! 아니, 씨발놈들아,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! 하지만 4대 천왕 중 서열 1위인 그 녀석은 정말 너라도 힘들 거야! 맞아, 그놈은 3대 악마견 중 하나거든! 그치만 이 씨바 친구도 엄청난 강자라서 막상 막하이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? 아니, 난 싸울 생각이 없다고, 미친 새끼들아! 히히! 나타났어! 4대 천왕 서열 1위! 새만으로 모든 개들을 쫄게 만드는 폐왕! 독산동 흰수염 모두리! 뭐야, 그냥 틀딱이잖아요. 뭐 이 새끼야! 나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됐어, 이 씨바 새끼야! 아무튼 네가 4대 천왕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은 들었다. 저는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요. 아가리 헤이, 이 새끼야!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씨바 새끼가 말 대꾸를 쳐하고 있어, 뒤질라고. 하여튼 요즘 애 새끼들은 싸가지가 너무 없어. 할아버지처럼 이빨이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. 이 개끼가 진짜! 너 이리 와, 이 새끼야, 좀 맞자.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른을 놀려먹으려고. 너희 개새끼 거의 다 왔으니까 좀만 기둘려. 넌 내 지팡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머거리 박살날 줄 알아! 씨바 새끼가 진짜 저... 아우! 할아버지 홍삼개껌 3주간 압수! 와! 엄청나잖아! 서열 1위 독산동 흰수염까지 쓰러뜨리다니! 유치원 입학 1일 차 만에 4대 천왕을 정리하고 최강이 돼버렸어! 넌 우리 유치원의 진정한 영웅이야! 그동안 4대 천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다고! 맞아! 매일 간식비 느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! 그럼 오늘부터 제가 여기 일장이다 이거죠? 응! 근데 왜 반말이냐 이 씨발놈들아, 뒤질래? 자, 오늘부터 수금 들어간다. 모든 개들은 이제 나한테 한 시간에 한 번씩 사료랑 간식 상납하고, 혹시라도 간식 안 내놓고 숨겨두는 새끼는 뒤져서 나오면 개껌은 한 개당 10대, 6포는 50대씩 뒤지게 처맞는. 얘들아,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왔어. 오셨습니까, 행님?